이곳은 전북대학교 역사가 적혀있는 비석이 있고 또 전북대학교 중심으로서 학생들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간단하게 점심을 사와서 여기서 먹기도 하고 하는 등 많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대학교에서 분양해주는 곳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는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육멸을 하던가 종묘를 키우는 등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 사회치의 동아리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회원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사무용품들이랑 그 플러깅 활동들에 사용했던 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랑 책상을 저희가 당근에서 누르나름이랑 좀 사와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친구는 저희 전북대학교 사회치의 우리 친구 마스코트입니다. 그리고 이 벽면을 보시면 조금 폐간데요. 여기는 저희가 벽화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심바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모임 활동 사진이나 행사 사진으로 좀 꾸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62대 전북대학 사회치연합회 교육과정국장 맡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사회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승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사회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전북대학교 사회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전북대학교 사회치회는 1980년도에 사라졌다가 올해 2024년도에 개설된 동아리로 농업, 생명, 환경을 같이 추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사회치회는 그 선배님들의 총동문회가 조금 활발한데요. 그래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아리방을 부여받는 데라던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개설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대학교 사회치회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1학기 때는 저희가 연시총회와 그 OT를 진행을 해서 사회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그 1년 동안 있을 그 간략한 계획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1학기에 한 번씩 진행하는 피플로우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피플로우라는 뜻이 피크닉, 또 피플, 그리고 이제 플로깅, 플로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피크닉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좋은 기억을 줘서 그 사람들의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흐름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해서 플로깅 활동과 피크닉 활동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8월 1일부터 3일 동안 익산시 사회치 연합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청년 농업인 분들의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돕고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전북 연합 농촌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2학기 때 또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새활용 프로젝트라고 새라는 뜻이 새로운 뜻이 있지만 또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저희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서 전주시 재활용 센터인 다시봄 센터에 가가지고 저희가 병뚜껑을 기부를 하고 그 병뚜껑으로 다시 키링을 만드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실 활동들과 이제 하신 활동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활동들에 대한 사진이랑 영상을 어떻게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이번 8월 29일 날, 30일 날 진행했던
전국 야영 캠프 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아, 저의 첫 활동이기도 해서 아주 그게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아우,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없고 기습 NMC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MC 다들 준비 안 되면 속상해요. 우리 프로니까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은 회장님부터 전북대, 전북대로 NMC 해보시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전 전국에 있는 대학 사회치 회원들은 북 북적북적하고 회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대 이크대 동아리입니다. 사회치. 박수로 마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속상하게 잘 먹어가시더라고요. 역시 세상도 면모를.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아마 재능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사무국장님은 저희가 이렇게 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단위대학의 동아리들을 담는 이 행사명이 담소거든요. 그래서 담소로 이행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소로? 네. 시간 좀. 시간 놓쳐드리겠습니다. 5, 4, 3, 5, 6,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담. 혹시 담비 좋아하시나요? 담비 좋아합니다. 소. 소개합니다. 저 이제 전국대학 사회체 담비입니다. 담비 들어! 담비 몇 점? 담비 들어! 담비 몇 점? 담비 몇 점? 감사합니다. 담비 잘 맞다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대학교 사회치의 인스타가 있다면 인스타 소개해 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국대학교 사회치 인스타로 이거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전국대학 사회치연합회 교육과제 국장 이혜진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사회치의 회장 한서원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사회치의 사무국장 김성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행사에서 만나요! 후일 예정입니다. 우리 소개 내때 하시죠. 아, 제가요? 네, 그러면은 전북대학 사회치연합회 다시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